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우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 청와대 방문 그리고 청와대 지금 현재 현장 조사 부분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순실이 피부 미용으로 3년간 8천만 원 정도를 썼다는 것도. 예, 예. 최순실 형님이 하세요. 다시 옆에 있어요. 최순실이 지난 3년간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약 8천여만 원이 넘는 의료 시술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시술이거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리프팅과 피부 미용 마사지 아마 이런 것들은 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에 그 김영재 의원 그 원장 사고 말고만 정보 말고 프로포폴이 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아, 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됐죠? 자, 3시 청와대 일정으로 갑니다. 차움은 다음에 조정하기로. 예. 예. 처음은 뭐 길라임 이름 정도의 뭐 예명 사용한 예에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문법이라 불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대중 공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숙원 사업이던 암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암문법이라 불리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대중 공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숙원 사업이던 암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건국 대통령은 세주를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자원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 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건국 대통령은 세주를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하자 업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 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뭐 김대중 동상, 뭐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뭐 김대중 동상, 뭐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이 김우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이 김우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 국민 앞에
이 국민과의 역사 앞에 반드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영하,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politicians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And to become president later.